자, 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수고 반갑습니다. 많으십니다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첨보. 아, 이름 듣자마자 많이 힘들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매수가 비중은요? 17만 8천 원에 20%입니다. 아, 그래, 뭐 다행이네요. 예, 전망 좀 한번 봐주세요. 안 좋아요. 안 좋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이제 기술적 반등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.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제 방송 자주 안 보시죠? 보기는 보다 이게 뭐 주식을 잘 모릅니다. 아, 잘 모르세요? 예. 그러면 아, 이게 좀 어렵거든요. 이게 첨보라는 기업은 실적 좋고 전해질 뭐 이쪽에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.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. 예. 우리가 막 달리기를 많이 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결승전에 들어가면 푹 주저앉고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 휴식이 필요하잖아요. 주식도 똑같아요. 예. 예. 그러니까 그 휴식 라인에 사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주식은 자꾸 저 떨어질 거에 좀 쉬었다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3만 원짜리가, 이게 3만 8천 원부터 시작해갖고 고점이 36만 원이에요. 10배 올라간 주식이 막쫙 이렇게. 그쵸? 그럼 거기서 이제 고점 찍고 이제 쉰다고. 나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60일 선이라 그래요. 떨어질 거예요. 지금 좀쉴 거예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. 그래서 이 종목이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사신 가격 있죠? 그 자리에 파세요. 아, 예, 그렇습니까? 그 가격에서 한 번은 또 올라와요. 그때 그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아, 그래서 그 자격 오면 내가 판다라고 생각하고 저점 라인은 나온 것 같거든요. 이 종목은. 그렇기 때문에 내 가격 오면 판다 생각하고 파세요. 알겠죠?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더 사지면 안 돼요, 이거요. 알겠죠? 예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